비슷비슷한 평범함으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힘든 시대죠. 카페하면 커피를 마시는 곳, 여기 이런 고정관념을 떨치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빵이랑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꾸 생각나서 자꾸 오게 돼요. 포토 스팟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생 사진 남기기 되게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카페는 가라! 전문적이고 이색적이라서 더 발길을 끄는 카페로 놀러가 보시죠. 청주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가파른 언덕길에 자리 잡은 건물이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이색 카페인데요. 얼핏 봐선 여느 카페 분위기와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사장님은 저쪽으로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카페 한 켠에 떡하니 자리 잡은 흑백 사진관. 궁금증을 안고 들어가 보는데요. 어둠 속이라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빨간불이 켜져 있는 암실까지 갖추고 작업을 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카페 주인장이라는군요. 카페도 맞는데요. 스튜디오를 겸하고 있는 흑백 사진 컨셉의 카페입니다. 사진 작가가 차린 카페답게 공간 구석구석 복고 의상부터 사진 장비까지 스튜디오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프로 스튜디오의 사진과 다르지 않을 정도의 고급 사진들을 좀 촬영하실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좋은 이미지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 좀 휴식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지 않은 갤러리 같은 느낌들로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진을 생활 속에서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가 되는 공간이 좀 됐으면 하는 욕심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카페 주인장 이상준 씨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20년 차 전문 사진작가인데요. 다양한 수상 경력 중 눈에 띄는 건 미국 프로사진협회에서 받은 사진 명장 인증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 명장이 맘먹고 차린 카페 한 흑백 사진관에서는 직접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요. 나들이 겸 카페를 찾았다는 가족들의 특별한 흑백 사진 체험 잠시 구경해 볼까요? 예쁘다이. 아 둘이 있어. 아 느낌이 건달 같은데 갑자기. 어머니 소시적에 좀 노셨어요? 아이 껌 좀 씹었지. 교복 입으니까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우 좀 젊어 보이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사진 전문가의 조언대로 멋진 포즈를 취하는 가족들. 한방 미소가 담긴 얼굴에 행복이 넘치는데요. 흑백 사진 속에 오늘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단체로 사진 찍어본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와서 찍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셀프 사진관이라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장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멋진 흑백 사진을 찍으려면 어떤 자세가 좋을지 궁금하네요. 남성 사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선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목과 허리와 어깨가 같이 꺾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여성은 그 반대로 이렇게 비대칭을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곡선을 강조해주는 게 여성들의 사진에는 훨씬 유리하고 남성은 강한 어떤 힘들을 느낄 수 있게 큰 선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흑백 사진관을 품고 있는 이곳은 분명 카페입니다. 카페 밖 드넓은 정원은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을 만큼 완벽한데요. 개성 있고 감각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사진이라는 특별함을 강조한 카페는 커피 마시는 곳 그 이상의 공간으로 평범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아이템 속에서 사진을 찍어서 다양하고요. 어디서 찍어도 사진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카페가 같이 있어서 그 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음료 같이 먹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좀 지치고 힘들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고 치유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도 좀 남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편안한 공간, 휴식처 같은 공간 그런 자리가 되면 영광이죠.
사진작가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스튜디오 카페를 뒤로하고 이번엔 청주시민의 휴식명소인 명암 저수지로 옮겨봅니다. 이곳은 빵을 즐기는 미식가들에게 입소문난 디저트 카페인데요. 창문 너머 시원한 저수지 풍경은 기본이고 특히 프랑스식 빵맛 덕분에 인기몰이 중이라는군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 종류가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많으니까요. 다 먹고 싶은데 다 먹을 순 없잖아요. 새벽부터 구워놓는 빵과 케이크들은 오후가 되면 구경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빵과 케이크는 카페 주인장이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문학도였던 김나영 씨는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 가서 제과제빵으로 전공을 바꿨다는데요. 150년 전통의 세계적인 제과 전문 학교를 졸업 후 고향 청주로 돌아와 카페를 차린 겁니다. 보니까 빵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몇 가지 정도예요? 저희가 빵은 18가지 정도 있고요. 디저트도 한 15가지 해서 총 한 30에서 40가지 정도 있어요. 탄탄한 기본기를 통해 제과제빵 기술을 익힌 카페 주인장. 계절마다 나오는 신선한 재료들로 빵과 케이크 종류를 자주 바꾸고 있는데요. 현재 김 대표가 선보일 수 있는 빵과 케이크는 무려 1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을 때 거기서 봤던 게 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청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좀 더 다양한 디저트라든지 좀 더 고급화된 디저트나 빵 같은 거를 청주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청주에서 프랑스 현지 케이크와 빵 맛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음식은 잘 없다니까요. 뭐 별 다섯 개. 저는 원래 밀가루가 좀 소화가 안 되는 편인데 여기 빵을 좀 잘 먹는 이유가 유기농으로 만든 밀가루로 그 빵이라서 제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맛도 달지 않아서 좋아요. 프랑스 현지에서 먹어본 맛과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재료인데요. 유기농 국산 밀가루와 프랑스산 치즈. 생크림들을 사용한다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제분을 하시는 쪽에서 유기농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건강에도 좀 더 좋고 이제 좋은 성분 위주로 재배가 되니까 좀 더 네,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빵과 케이크에 집중하느라 카페의 기본인 음료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 디저트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음료 개발 역시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디저트 카페 대표 메뉴들을 만난 손님들. 눈요기에 벌써부터 감탄사 연발인데요. 맛은 어떨까요? 24시간 내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케이크 맛이 신선하다는데요. 아, 다른 집에서 먹었던 디저트보다 안에 있는 치즈나 생크림이 부드럽고 달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있는 과일도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카페 메뉴들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룬 만큼 더 큰 목표가 있다는군요. 우선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선보이고 싶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손님들이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가볍게 들려서 드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손님들의 입맛과 취향까지 고려한 공간에서 한 뼘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주 가까운 곳에 평범함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전문성과 개성을 살린 카페가 있습니다.